네, 이제 6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인시 선거구 획정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알림을 받으셨을 텐데요. 회의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 녹화본은 drawurbane.org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추후 다시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저스틴 러비 박사님의 이 통찰력 예리한 분석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언어룸 다음에 이 통역룸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통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해당 언어룸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참가자들께서는 해당 언어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가주시고요. 영어를 들으실 분들은 영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파르시어, 베트남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해당 언어 서비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해당 통역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 역시 녹음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웹사이트에 같이 게시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줌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질문하시려면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 기술팀에서 음성어를 해제해 드릴 겁니다. 이후 음성 질문이 가능하고요. 웨비나로 채팅으로 질문이나 의견을 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고요. Q&A 시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까지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는 알리슨 토레스고요. 저는 위쳐 퍼피스미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리칭 컨설트사죠. 그리고 저스틴 러비 박사님도 와 계십니다. 가장 저명한 인구통계 기관 중에 하나인 NDS에서 오셨고요. NDC에서 오셨고요. 힐러리 알루알라 의원님도 함께 가시고 계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포커스 맵을 선택하는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어바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따라가면서 의견도 나누고 또 끝나고 피드백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목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모든 웨비나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저명한 인구 유관기관에서 전문가가 참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전문가의 식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선 잘 접하지 못하는 기회니까 10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스틴 박사님, 저 힐러리 의원님 모두 여러분들의 피드백에 답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맵핑 툴이든 포커스 맵이든 여러분들은 지역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역사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언제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포럼이 끝나면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참 중요한 프로세스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 이 세미나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인 만큼 많은 의견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의견을 언제든지 개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와 이 동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서로의 주머니 사장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10분 개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구들은 2031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가장 잘 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7시 30분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여러 프로세스 규정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눌 것입니다. 포커스맵에 대한 이 오버뷰, 즉 개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이후 포커스맵에 대한 Q&A 피드백 세션,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이후 여러분들이 채팅창이나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스티븐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줌이든 녹화본이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1차 발표보다는 좀 더 짧고 이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버드아이 뷰에서 큰 그림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3월 투표를 통해서 우리 시헌장 수정안을 통해서 시의원의 규모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7석 중에서 6석을 지역구로 뽑는 것입니다. 인구, 그러니까 선거인 단수는, 선거인 수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요.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선출직 시장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싶은 말씀은 의회가 투표에서 어떤 맵을 선택할지는 정할 것이겠습니다만 이 맵의 선택과 지역구 선택은 사실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바인시의 타당한 제안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3월에 이 투표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바인시의 유권자로서의 결정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이죠. 이게 채택이 된다면 2024년 11월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말한 것처럼 2031년까지 지속되고요. 매 10년마다 선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 따라서 선거구 획선은 영구적이지 않고 도시가 변하면 경계도 변합니다. 그에 맞서 조정도 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초점은 실제 선거구 획정 프로세스에 맞추고 있습니다. 저기 기표 개정안에 들어갈 맵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죠. 여기 이제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5월까지 첫 번째 1회 초기 웨비나가 시작이 됐고 6월에는 1차 개표 개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7월 3일 4일에 첫 번째 개표 개정안이 개시됐고 7월 11일에는 첫 번째 개표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2단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 선거구 획정 지도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출 기한을 거쳐서 9월 12일 청문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 드래프트 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간 동안에 9월 10일에 또 다른 행사를 갖게 되고요. 이것이 그 첫 선거가 적용되는 2024년 11월 이전의 예비 선거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 워크숍의 이제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의 워크숍, 그 다음에 9월 10일 이후에 두 차례의 청문회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에도 계속 함께 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커스맵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시고요. 의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나 이 포커스맵을 9월에 선택하고 나면 이후에 또 다른 공청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의 프로세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Chinese Cultural Center에서 포럼을 갖게 되고요. 이후에 Heritage Park Library에서 8월 26일에 행사를 갖고 이후에 Great Park Art Studio, 다음에 이 시의회의 회의실에서 계속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 목록에 가입해 주십시오. 다음에 주말 전에 리마인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여기에서는 선거구 확장에 대한 경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규칙과 목표가 우리 맵평가 사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법률에서 이 균등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요건을 보면은 6개 지역구 모두 유사한 비슷한 수준의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개 맵을 후보에서 제거했고 6개 포커스 맵 모두가 이를 만족했습니다. 이 요건은 각 지구가 거주자 총 인구 측면에서 대체로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용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즉 총 인구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투표자 수나 성인 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또 이 연방 선거권 법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인종이나 민족 그건 맵 고려시 유일한 기준은 될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 보호 대상 커뮤니티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그려진 맵이 해당 이 보호 대상 커뮤니티들의 투표에 동등한 접근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지 고려해야 하죠. 단순히 라티노 혹은 아시안 인구 비율이 가진 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호 대상 커뮤니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두 번째 열을 봐야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크라이테리아 포 시티라는 것입니다. 2019년 법률인 공정 맵법입니다. 의회가 고려할 기준을 순위로 나열한 것인데요. 첫째, 이 선거구는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 경계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포커스 맵들은 모두 이러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다행이죠. 둘째, 이제 분열되지 않은 선거구와 관심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개 과정의 핵심인데요. 어떤 맵이 이 지역들을 유지하는 데 최선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1차 이 공청회에서 얘기했듯이 지역이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즉 공통의 관심사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결합되거나 형성되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론의 핵심이죠. 어떠한 정렬이나 어떠한 버전의 맵이 해당 지역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근 도로 또 자연이나 인공적 특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을 가로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부 비즈니스 뒷골목을 따라가는 건데요. 해당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계선을 획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조밀도입니다. 이 법률에서 조밀도는 한 그룹을 무시하고 더먼 그룹에 도달하지 않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처럼, 후크처럼 되지 않는 게 목표인데요. 이 조밀하지 않다고 판단한 맵이 아마 맵 1, 2, 9입니다. 그 맵을 보시면 나중에 웹사이트를 보게 될 텐데, 조밀하지 않은 덜 완벽한 맵이 어떤 것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도시에 대한 캘리포니아 기준은 정당성 고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선거구는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지방자치단체, 뭐 우리 어바인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의회 선거는 초당적입니다. 다양한 정당 문제를 가로지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당원 현황이나 각 선거구에서 투표율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집합에는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작성할 때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전통적인 지역구 원칙들로서 법원이 유효하게 인정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두 개의 열을 고려한 이후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동등한 좋은 웹을 보고 있다면 이 동등한 것이 이 공정맵법 그리고 이 열에 있는 연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인구 미달로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구역에서는 재선 여부와 무관하게 과소 인구를 할당하는 맵도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두 개의 좋은 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제 맵 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나중에 웹사이트를 보겠습니다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모든 맵이 인터랙티브 웹뷰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43개의 맵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1차 과정에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많은 수의 지도가 제출된 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 행사, 팝업 행사에서 많은 제출을 받았고 또 4개의 1인 선거구 맵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아웃리치 팀에서 주도한 팝업 행사에서 사람들이 지도를 색칠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43개 맵 중에서 5개 맵은 1인 선거구 맵인데요. 전체 맵으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만 커뮤니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맵들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컨대 웨스트파크 동네에 5개 맵 중에 적어도 3개의 다른 관점에서 커뮤니티에 속합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인구 균형을 맞추지 않은 5개 맵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전체 맵으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컨대 맵 103의 경우 인구 균형 문제를 자체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바인의 6개 다른 지역으로 선거구로 나눌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맵입니다. 또
이중지구가 있는 맵이 3개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맵 1, 2구처럼 조밀도가 좀 낮은 맵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8개를 제출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출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많은 맵을 제출하시는 경우 좀 그래도 좀 선호하는 시도를 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맵을 식별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사실 뭐 이 맵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사실 내 자신도 별로지만 그래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44154의 경우 도시 주민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144는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6개 포커스 맵을 정했습니다. 6개는 126, 133, 135, 136, 138, 144입니다. 뭐 이렇게 44개, 5개를 다 보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기능이,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 사이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새로운 맵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이 이번 주에 발행될 것이고요. 합법성 여부도 가리게 됩니다. 102에서 109까지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구, 특히 144를 포함합니다. 현재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살짝 넘는 11이라 이 범주 내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회의 목표도 같이 반영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배제한 맵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12개가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배제됐습니다만 가능한 옵션으로서 합법적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맵에, 이 12개의 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커스 맵이 최종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 변경이 있을 것이고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런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마지막 버전으로 채택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9월과 10월에 있는 공청회의에서 이 맵에 어떤 수정을 가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맵을 살펴보면서 세부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생략이 됐습니다. 오늘 PPT 발표용으로 생략이 됐는데요. 이 버전이 웹사이트에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것들을 축소나 확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맵 1, 2, 6을 보시겠습니다. 이 맵을 보면 특히 서부와 남부에 위치한 지구들을 주요 도로를 따라가고
커뮤니티를 분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맵 126에서 이 선거구의 남단에 있는 컬버 블러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센터인 IBC를 전적으로 하나의 지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란초 산 호악 퀸을 다른 지구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 지구 6을 보면 세계 커뮤니티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분할하지 않고 기차선을 따라 나누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가고 그래서 주요 경계를 따라가는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모에베는 요구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연도에 선거를 하게 될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맵 133으로 가보겠습니다. 맵 133은 보시다시피 원래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개 제출물에서 사용됐던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번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1과 2가 처음에는 북부에 있었지만 이 맵에서는 서부에 있습니다. 지역 넘버는 완전히 임의적입니다. 맵 채택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본에서 사용한 번호를 따른 것입니다. 앞지도 하고 다른 것이 있죠. 이 맵을 보면 컬버 블레바드를 고속도로를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IBC를 대학 커뮤니티 단지와 분리된 지구로 이동시키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5번 지역과 6번 지역 사이에 스톤게이트 커뮤니티의 경계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단에서는 상당히 깨끗한 경계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크게 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5번과 6번 지역의 상계가 좀 더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135인데요. 135는 이전 것과 유사한 사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균형을 맞추려고 란초 샌 호아킨 지역을 지역 2와 함께 포함시키고 유니버시티 파크도 그 지구에 그대로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 맵은 우드브리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죠. 지금 이 맵은 조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 맵은 도시 북쪽의 새로운 성장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지역 6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계획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은 3, 4, 5 경계의 경우 북부 지역인데요. 이 북부 지역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입니다. 137은 조밀도가 참 높습니다. 7월 11일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로서 여기에서 나누었던 중점 사항은 특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 인구의 밀집도가 특히 높습니다. 전체 총 인구 대비 보면은 유권자 연령대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 2, 3을 보면은 총 인구의 57%가 아시안인데요. 45에서 42% 정도입니다. 이 총 유권자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앱들도 유권자 인구 기준으로 한두 개 아시안계의 다수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지역 사이에서 엘 카미노, 우드브리지, 오크파크 지역과 어바인의 역사적인 도심 지역이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지구는 대학 근처의 주택들, 1인 가구가 많은 웨스트파크, 터틀락, 과일힐 지역,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면요. 138입니다. 맵 138은 135와 유사합니다. 중앙에 이 지구사가 형성되는데요. 다른 맵과 마찬가지로 우드브리지를 분할하고요. 란초, 샌호아킨 지역을 사용해서 1지구와 2지구의 인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도시 북부에 새로운 성장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6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맵인데요. 144입니다. NDC의 맵입니다. 먼저 유권자나 투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아시안계가 다수 지역을 만들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맵에서 1지구와 2지구는 모두 유권자 기준으로 해서 51에서 2% 정도가 아시아인입니다. 아시아계입니다. 이 맵은 남쪽에서 콜버 블레바드를 사용하고요. 인구 균형을 맞추거나 균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분할의 필요가 있을 때 최대한 직선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은 시작점입니다. 현재 형태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오늘 우리가 본 맵들의 여러 측면을 조합하는 맵을 요청해 왔습니다. 맵 109도 포함이 되는데 아직 작업 중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선거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거구가 채택이 되면 다음 11월에서 누가 어디에서 투표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선거가 진행이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상황은 현 임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광역구에서 선출된 경우 지역구 의원이 재선에 출마할 때까지 계속 현직을 유지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새로운 지역구 6개 가운데 4개의 지역구는 2024년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 가운데 3개는 4년 임기를 완전히 채우고요. 1개는 2년의 단기 임기를 위한 선거입니다. 나머지 두 지구는 2026년에 완전한 4년 임기를 위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지구는 2026년에 이 저 4년 임기에 선거를 치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의회에 의원이 7명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는 6명만 있다, 이런 상태는 좀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지역구, 이것이 사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역구로 전환을 할 때 단기 지역구가 생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단기 지역구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대표를 즉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릇된 선택이라도 2년 만에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4년을 꼭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구가 어떤 의석이 어떤 그 지역구를 갖게 되는가 이런 결정은 2026년처럼 지역의 결정입니다. 지역 정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구를 단기로 하고 뭐 장기로 할지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바인은 중간 선거나 뭐 선거 대통령 선거 회의에 꼭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미 7월 11일 공청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웹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보시려면 비디오도 보시고요. 지도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원하시면 자신만의 지도도 만들어 보십시오. 웹사이트에는 모든 프레젠테이션 재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탭으로 이동하면 모든 미팅의 비디오 녹화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팝업 이벤트, 여러 정기 이벤트도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나 직원의 보고서, 또 의제 통지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그리고 이 드래프트 맵 탭도 모든 맵이 표시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초안 맵을 보시기에 아주 좋은 소스가 됩니다. 자, 맵 1, 2, 6을 보면 두 번째의 모든 인구학적 정보, 인구, 유권자 수, 등록 유권자 수, 모든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물론 주택, 소득,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두시고 인구학적 특징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1인 선거구 혹은 준수되지 않는 non-compliant 맵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커스 맵으로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형 리뷰 맵을 보겠습니다. 이 맵을 보시면 축소 확대 다 가능하고요. 주소 검색도 가능합니다. 아마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126을 133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느 지역은 겹치고 또 다른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구가 좀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월넛 에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점을 여러 레이어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점, 차이점을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스크롤 다운해서 내려가시면 모든 맵이, 목록에 있는 모든 맵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대상 이외에도 다른 맵들도 다 있고요. 여기에 인구 통계학 정보, 인구수, 이런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을, 뭐 예컨대 소득 2만 불 이상, 이런 여러 지표를 통해서 겹치는 부분과 독특한 부분을 모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검색바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툴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그 맵의 버전을 바로바로 다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거리 단위까지 여기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는 부동산 정보까지, 위치까지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스트리트 레벨에서 이제 건물까지 하나하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여러 측면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실용성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대화형 검토 맵은 이제 하나의 가이드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자, 웹사이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도 그리기 탭으로 이동을 하면요, 모든 도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여섯 개 포커스 맵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받은 요청 중 일부 내용인데요. 이후로는 여러 일들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여러 템플릿을 Dave's Redistricting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거고요. 6시 이후 6개 초점 맵에 대해서 포커스 맵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정한 맵, 초안 맵, 또 의견을 반영한 맵, 이런 것들을 8월 말까지 모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이제 9월 공청회를 위해서 8월 30일을 지금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의회 청문회, 공청회 개최 일주일 전에는 모두 다 준비되게 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5일이면 일주일 전인 8월 31일이 이 그 데드라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이렇게 반영하는 맵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Q&A인데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정 맵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것은 어쩌면은 뭐 맵 전체를 봐서 혹은 특정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호불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환영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역이나 커뮤니티, 이 경계선, 선거구 경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지도가 하나의 지도가 아닐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뭐 4개, 5개 혹은 이제 여러 개에서 조금씩 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팀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알리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스님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Q&A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채팅창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스틴의 발표 내용과 관련된 발표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 채팅창에 타이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2차 2단계로 들어가면서 의회의 포커싱 맵에 관한 내용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토론에 이 지도를 고려하겠습니까? 입니다. 네, 매우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6개 중에서 현재 형태로 아무것도 채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수정 요청을 하나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포커스맵의 개선된 버전을 찾아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 맵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이 지금 단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이 많은 지구를 이제 도시 북부에서 이제 두 개의 별개 지구로 분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맵을 보면 북부 지구의 세 개의 지구를 분할해서 세 개의 아시안 다수 지구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적합할까요? 서부 지구의 그 투스틴 학군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컨대 오차드 힐을 하나의 지역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개의 포커스 맵을 나란히 놓고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스틴 박사님. 이 시점에 일부 맵에 대한, 포커스 맵에 대한 피드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커스 맵에 대해서 맵핑 툴이나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저희가 그 이메일과 이 전화번호가 있는 슬라이드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없다면 포커스 맵에 추가될 수 있는 피드백을 촉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초안 지도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각 맵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다면 특정 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맵인지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맵인지 정확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소개는 드렸고요. 저희 대화 상자에 몇 가지 코멘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드 브릿지가 같은 지도를 원합니다. 큰 지역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쇼핑하고 호수도 같이 쓰고 같은 HO에 영향을 받는다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맵을 유지하고 우드브리지 같은 맵의 숫자를 저스틴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지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코멘트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저희가 의회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요청은 우드브리지를 유지하자였습니다. 우드브리지를 분할하는 두 개의 맵 현 상태에서는 현재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이 맵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 또 다른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는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맵이 몇 가지 있는데 6개 중에서 3, 4개 정도가 우드브리지를 한 개의 지역으로 유지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구가 4만 명이고요. 구역은 대상 5만 3천입니다. 그러면 1만 명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드브리지가 우리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이걸 기록해서 의회에 가져가서 논의할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지도 119에 관한 것인데요. 119는 3개 지구고 각 지구에서 3명의 선출자가 선출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논외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끝난 건가요? 네. 이 선출되는 인원수가 이제 복수 지역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의회에서는 6개 지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중대서선거구에 해당하는 도시를, 그 도시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여러 인원을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선거법, 캘리포니아 선거권법 등을 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세 개 지역구를 고려한다 한다면 이것은 투표 제안서가 달라져야 되고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논외입니다. 오레곤 주법이나 이제 포틀랜드일진 모르겠는데 이 여러 지역의 대선거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이렇게 그 대선거구로 가는 도시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조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주와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cityofurbine.org에 이 districting 이메일로 제출하면은 의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공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피드백 일환으로 함께 의회에 의견이 전달됩니다. 예, 분명히 의회에 전달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나 이 초안 맵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맵이 선택이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지역, 이 동네를 유지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상기시켜드리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 맵을 확인했습니다만 이런 맵들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drawover.org/draft-maps로 가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참석하신 워크숍에서는 이 포커스맵을 확대해서 출력한 출력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즉 그때 오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맵 109와 139는 현재 대기 중인 109와 146 맵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스틴 박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인구 통계학 전문가도 지도를 모두 외우고 있지는 못하니까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은 이 포커스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의회 요청사항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포커스맵 중에 133이 포함이 됩니다. 의회에서 여전히 고려 중인 맵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은 것은 북부지역의 1, 2 지구를 144 지도에 있는 것과 유사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39 지도는 주간고속도로를 가로지르고 갑니다. 또 토틀 위치와 다른 지역도 나누죠.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이 139에서 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39 류의 맵에서는 원하지 않는 내용이죠. 133은 마찬가지로 이 포커스 맵을 보면은 1, 2 지역구의 109와 비교해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133은 우드브리지, 스톤브리지 지구 쪽에 있고요. 이 지역을 보면 109는 우드브리지 파트를 스톤브리지와 기타 지역을 묶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잡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 나은 것이 있다 하면은 이제 146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주신 의견 역시 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언급하셨듯이 피드백을 오늘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음성 메일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잠시 기다려보죠. 자, 뭐 제가 지금 의회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논의가 열려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무엇인지 주셔도 됩니다.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요. 제 경우에 146 같은 경우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고다, 최선이다 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의견도 듣고 추가적인 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부터 10월 12일 사이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에서 빌리지, 마을과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하는 쪽을 의회에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하는 청문 혹은 공청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응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답변은 드리고 있는 이 맥락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여러 에버뉴를 하나로 묶는 피드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멘트나 Q&A 하나 더 받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맵의 13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예, 139를 포커스맵에 포함시켜라. 이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모바일 홈파크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바일 홈파크들이 분리되어 있는지 혹은 어느 지도에 섞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네.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바일 홈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소를 보는 겁니다. 예, Meadows와 Groves인데요. Meadows는 남쪽에 월넛 남쪽에 제프리에 있고요. 405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것, 즉 The Groves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프리와 어떤 거리 지역 사이에 북쪽 5 근처입니다. 두 지역이 각각 북쪽 5, 남쪽 5에 위치하는데 어떤 거리 지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 이건 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한 지역에서 두 지역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이 떨어져 있는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지도에서 어떤 지도가 보기 편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워크숍이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버추얼 워크숍으로는 선거구 획정 프로세스가 마지막입니다만 대면 워크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인쇄물을 출력해서 준비할 것이고 워크숍장에서 지도를 둘러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이 생기는 즉시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질문할 수 있으시겠죠. 이 워크숍들은 지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도 개진할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워크숍은 계속될 것이고요. 프로세스는 10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조스틴 박사님 말씀처럼 이 워크숍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드백 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조금 전 보여드린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웹사이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 피드백 제공이 가능합니다. 의견을 한번 훑어보시고 아직까지는 의견이 좀 낯설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모두 확인하시고요. 혹시 피드백을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음성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districting@cityofirvine.org로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든 여러분들의 의견은 의회에 제출됩니다. 그러니 의견을 공청회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피드백 자유롭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